여러분, 한 사람이 그리스도인으로 태어나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교회 다니다가 그냥 어느 날, 나 예수를 구주로 고백합니다. 한마디 했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거든요. 한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의미가 정말 뭐냐?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의미가 뭐냐? 그걸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내가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는 세 가지 변화가 있습니다. 먼저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죽으셔야 됩니다. 예수님의 죽음이 없으면, 이 놀라운 사건이 없으면 나의 죄가 용서받을 길이 없죠?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은 예수님이 자기 생명을 주고 나를 그 대가로 구원한 겁니다. 엄청난 은혜를 받은 거죠. 이게 첫 번째 사건이죠. 두 번째는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다고 해도 예수님을 내가 나의 구주로 영접해야 되잖아요. 내 힘으로는 의의를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자기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나를 위한 사건임을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우리가 흔히 회개, 회개 그러는데 이 회개란 말이 헬라어로 메타노이란 말이고 그 메타노이란 말은 군사용어입니다. 자, 어떤 사람이 반역을 했는데요. 군대가 출동해서 그 사람을 체포했습니다. 그리고 오랫줄로 묶어놓고 무릎을 꿇힌 다음에 하는 말이 메타노이라는 말입니다. 돌이키라! 네가 과거에 섬겼던 잘못된 왕을 버리고 이제 진정한 왕을 주인으로 모셔라. 그리하면 살려줄 것이고 아니면 목을 자른다. 그런 뜻이요. 그 앞에서 잘못했습니다. 이제부터는 새로운 왕에게 충성하겠습니다. 이것이 메타노입니다. 회개의 의미라는 거요. 충성의 대상이 달라졌습니다. 지금까지는 내가 주인이었고, 그리고 또 다른 것을 나의 주인으로 알고 섬겼지요. 구체적으로 말하면 세상의 헛된 가치, 미신, 우상들을 내가 섬겼고, 그것을 빌고, 그것을 중심으로 그것을 얻으려고 살아왔던 삶이란 말입니다. 이제부터는 예수님만이 나의 주인입니다. 나의 가치, 나의 목적, 나의 행복, 나의 모든 기준이 그분에게 있습니다. 모두 다 예수 중심으로 변하는 거죠. 이게 예수님을 영접했다는 말의 의미입니다. 이두 번째 변화죠. 세 번째는 그러므로 소속이 달라지는 겁니다. 이제부터는 율법에 속한 자가 아니요, 믿음의 법에 속한 사람이죠.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그러므로 저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물려받을 수 있습니다. 이제 그 사람은 초등학문을 벗어납니다. 그래서 믿음의 법으로 살아가는 거죠. 이게 예수 믿는다는 말의 의미입니다. 엄청난 역사요, 엄청난 변화인 겁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자녀의 성장 과정에 대하여 생각을 했습니다. 한 사람이 성장하려면 단계를 거쳐야 되죠. 첫째는 태어나야 되잖아요. 출생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는 어린 시절을 거친다고 했습니다. 그때는 무슨 학문을 배워요? 초등학문을 배우는 거지. 영적으로 말하자면 율법에 매여 있는 거예요. 그 과정을 지나면 이제 성숙해집니다. 영적으로 말하면 믿음의 사람이 되었다는 거죠. 그러므로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고 구원을 이루는 강력한 능력을 가진 법입니다. 그리고 믿음이란 모든 지식의 극치인 것이죠.
정말 내가 누군지, 이 세상은 어떻게 생긴 것인지, 하나님은 누구신지, 이 세상 모든 지식을 갖다 놔도 알 수가 없죠. 그것을 알 수 있는 길이 딱 한 가지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그 믿음 안에서 내가 누구인지 알게 되고, 세상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알게 된단 말이죠. 내가 어디서부터 와서 무엇을 하다가 어디로 가는 존재인가를 믿음을 통하지 않고는 도무지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러므로 믿음은 모든 지식의 극치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은 인생 최대의 사건입니다. 아멘. 인생 최대의 사건이요. 진정한 자아를 발견하는 길이요. 세상과 하나님을 알게 되는 유일한 길.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이 되는 겁니다. 굉장한 사건이죠. 그렇다면 오늘 본문은 이렇게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다시 율법으로 돌아갈 수가 있느냐? 그게 오늘 본문의 주제입니다. 믿음에 속했던 사람이 다시 율법으로 돌아갈 수 있는가? 그것이 얼마나 말이 안 되는 소린가를 먼저 거론하고 있습니다. 8절을 한번 볼까요? 같이 8절을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나 너희가 그때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로로 타였더니, 그때는 그랬죠. 그때가 언제일까요? 믿음으로 구원받기 전이죠. 그죠? 자, 그럼 믿음으로 구원받기 전의 상태가 8절에 나오는데 두 가지죠. 뭐와 뭐죠? 첫째,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둘째,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우상들에게 종노릇 했다. 그런 얘기죠. 구원받기 전에는 하나님을 안다, 모른다? 모른다. 안다고 아무리 떠들어대고 설명해도 그는 알지 못한다. 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만. 아멘. 십자가를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을 아는 길이 없는 거죠. 그러므로 믿음으로 구원받기 전에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피상적으로 아는 것이지 제대로 아는 것이 절대로 될 수 없다는 거야. 두 번째, 그럼 그 사람이 하나님도 모르고 내 멋대로 사니까 그 사람은 자유로운 사람이냐? 자유로운 사람인가요? 아니라고 그랬죠? 그 사람은 자기가 누군지도 알지 못하죠. 하나님 안에서 진정한 자기의 신분을 알지 못하고 어리석게도 자신을 섬기든지 아니면 하나님이 아닌 헛된 우상을 섬기는 그 헛된 것에 종노릇을 하고 있는 부자유한 인간이다. 그런 말입니다.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받기 전의 사람들을 말이죠. 자, 종노릇하니까 뭐가 없겠습니까? 예? 뭐가 없겠습니까? 자유가 없겠죠. 원래 하나님의 아닌 우상들은 사람을 속박합니다. 얽어맨단 말이죠. 이렇게 하면 벌을 받고 저렇게 하면은 애군에 빠진다. 어떤 날은 이사하면 안 되고 어떤 날 결혼식 하면 재수가 없고 어떤 날은 동쪽에서 귀인이 나타나고 오늘은 금전운이 좋으니까 맘 놓고 투자해라. 이런단 말이죠. 이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자기 마음대로 하지를 못하는 거죠. 다 묶여있는 거죠. 불안해하고 공포에 떨고 사리 판단이 방해를 받습니다. 우리나라에 어느 유명한 축구 감독은 말입니다. 점을 쳐가지고 선수들의 포지션도 정했습니다. 생활에 자유가 없는 거죠. 더 나아가서 생각의 자유를 잃어버리는 겁니다. 자기도 모르게 종이 되고 마는 거예요. 자기 딴에는 자유로운 것 같지만 종이 되고 마는 거죠. 그러나 예수를 믿고 나면 자유가 있습니다. 이런 모든 것에서부터 벗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9절을 가시면은 이렇게 나오죠. 9절 말씀. 이제는 그랬어요. 이제는. 전에는 그랬다가 이제는 그랬어요. 자, 이제는이 언제죠? 믿음으로 구원받은 후지요. 그죠? 자, 이제는 믿음으로 구원받은 후에는 이런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하는 일이 뭐냐? 그게 9절이에요. 자, 9절을 봉독합니다.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더욱이 하나님이 아신 바 되었거늘 그랬어요. 두 가지예요. 믿음으로 하는 게 뭐예요? 첫째, 하나님을 알고. 둘째, 하나님이 아시는 바가 된다는 거예요. 자, 내가 믿음을 가졌어요. 그 믿음 안에서 하나님을 제대로 알 수 있죠. 그죠?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하나님을 아는 것이 끝이 아니에요. 아니, 내가 하나님을 아무리 하나님 안다고 그러면 뭐 할게요? 하나님이 나를 안다, 아신다고 그래야지. 내가 너를 안다! 그래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역사는 믿음을 통하지 않고는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사랑해요. 당신을 경외합니다. 그래도 나 너 모르거든? 그럼 끝이죠. 근데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인정하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자녀로 인정하냐는 거예요. 제가 질문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자기 자녀로 인정하시죠? 착한 사람일까요? 공부 많이 한 사람일까요? 예쁘고 잘생긴 사람인가? 절대로 아니죠. 하나님이 인정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당신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 이외에는 하나님은 자녀로 인정하지 않죠. 그죠? 그러니까 올바른 믿음을 가질 때만 하나님의 아신 바 된다는 거예요. 아멘? 성경 말씀에 이런 말씀 있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저를 믿는 자마다 그러잖아요. 그 독생자, 하나님이 보내신 독생자를 믿는 자는 누구든지 하나님이 기억하신다. 아멘? 그 외에는, 그 이외의 사람들은 내가 하나님을 알아요. 그러지만 하나님은 난 너 모른다요. 아멘? 왜요? 믿음으로만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때문에.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이 날 알아주셔야 돼요. 내가 네 이름을 기억한다. 너는 내 아들이고 딸이다. 그래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건 믿음으로만 가능한 거예요. 예수님도 말씀하셨죠. 나더러 주여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가는 게 아니다. 나는 너희들을 도무지 모른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도 많다고 그랬어요. 그죠? 하나님이 나를 아셔야 되는 거예요. 그것은 믿음으로 가능한 것입니다. 그런데 믿음이란 이렇게 아름다운 것이요. 내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이 나를 아시는 그런 행복이 믿음 안에 있는데, 그런데 이 믿음을 가지고 있다가 초등학문으로 돌아간다고? 초등학문의 본질이 뭔데? 초등학문의 본질이 두 가지 오늘 9절 하반절에 나옵니다. 자, 여러분, 초등학문의 본질 두 가지가 뭐예요? 첫째가 뭐예요? 약하고 두 번째가 천박한 거예요. 이게 초등학문의 정체예요. 약하다는 말, 아스데네란 말이요. 헬라어로. 이 말은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힘이 없다. 파워가 없다는 거예요. 초등학문, 그 중에서도 최고인 율법, 힘이 없다는 거예요. 무슨 힘이 없다는 거예요? 구원할 힘이 없다는 겁니다. 율법은 대단한 능력을 가진 것 같아요. 그래서 큰 소리를 빵빵 치고 사람들에게 겁을 주는 데는 능력 있는 것 같아도 그의 영혼을 살리는 데는 아무 힘이 없느니라. 무능한 거예요. 오직 사랑과 용서와 그리고 십자가의 은혜와 믿음만이
구원의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율법은 약한 것이다. 왜? 구원의 능력이 없기 때문이다 그랬어요. 두 번째 특징은 뭐죠? 천박하다 그랬어요. 천박. 푸토카. 푸토카. 천박하다. 지극하면 거지 같다. 그런 말입니다. 몹시 초라하고 불쌍하다. 그런 말이에요. 이게 무슨 소리냐면은 율법이 하는 일 자체가 초라하고 불쌍한 것이다. 더 나아가서 율법에 붙잡힌 자의 삶은 초라하고 비참하다는 거예요. 아멘. 그 예가 뭐냐면 10절입니다. 같이 봉독합시다. 너희가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삼가 지키니 그랬어요. 율법적으로 날을 지키잖아요. 여기서 날이라고 하는 것은 안식일을 말하는 거고 다른 월삭을 말하는 것이고 절기는 유월절, 오순절, 장막절 이런 절기를 말하는 것이고 해는 안식년, 희년 이런 것들을 말하는 거예요. 많은 규정들이 있어요. 자, 이런 것을 지키느라고 율법적인 사람들은 애를 쓴다는 거죠. 열심히요. 근데 처음에는 그게 좋은 거예요. 잘 지키는데 문제는 이 날이 돌아오면 행복해요. 왜냐하면 이 날의 의미를 생각하고 감사하면서 그 날을 지키면서 은혜를 받아요. 근데 그것이 점점 반복되면서 나중에는 억지로 지키게 된다. 자, 예를 들면 안식일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이 안식일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안식일을 뭐하라고 준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진 것 회복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새롭게 하고 그죠? 몸과 마음과 영혼이 쉬면서 회복하라는 선물로 준 거예요. 그런데 이 날에 이런 건 해야 되고 저런 건 하면 안 된다. 아무 일도 하면 안 된다. 너 왜 그런 일을 했냐. 너 법을 어겼구나. 너 죄지었지. 큰일 났다. 이렇게 되다 보니까 그날에 다 묶이게 된다는 말이죠. 진정한 내용은 없어지고 형식만 남았다는 거예요. 어느새 자기도 모르게 종이 되었다. 그런 말입니다. 즐길 줄을 모르고 종이 되어버린 거예요. 저도 말입니다. 어릴 때, 저를 가르쳤던 주일학교 선생님이 굉장히 보수적인 분이었어요. 그래서 주일날은 너희들 절대로 돈 쓰면 안 된다. 그렇게 가르쳤어요. 그래서 물건도 못 샀어요. 아무튼. 월요일날 학교 숙제할 거 미리 준비해 가야 되는데, 월요일날 아침 일찍 가서 학교 앞에 있는 문방구 와서 줄 서 있다 샀어요. 주일날 쓰면 안 되니까. 버스도 가능하면 안 타고 걸어 다니고 그랬어요. 우리 교회에서 오늘 농수산물 직거래장터 열었거든요. 이 율법적으로 생각하면 옛날식으로 생각하면 어림도 없는 일입니다. 어떻게 물건을 사고 팝니까? 그것도 교회에서. 말도 아니죠.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안식일 왜 주셨냐?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하고 더 나아가서 생명 살리는 일, 선한 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마음껏 하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안 하고 난 하면 큰일 나요. 불도 껐다 키면 안 돼요. 물도 끓이면 안 돼요. 이게 종이지. 그렇게 하라고 주신 게 아니에요. 그죠? 좋은 일, 기쁜 일, 감사한 일 열심히 하라고 자유롭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거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도 이거 하는 거고 말이에요. 도시와 농촌 간의 교회가 예수 안에서 하나의 지체 아닙니까? 근데 일방적으로 도시교회가 도와주고 저쪽은 도움받고 그러면은 수평관계가 안 돼요. 더 중요한 것은 자존심이 상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죠?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가 자존심이 상하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서로 대등한 관계에서 상생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는 사주고 저기서는 좋은 물건을 만들어서 서로 도와주는 구조로 가야 하는 것이다 그런 얘기죠. 그런데 아무나 도와줄 수는 없는 거예요. 목사님들이 그 교회, 그 지역에서 교회를 섬기면서 스스로 일어나서 내가 농사를 짓겠다. 그래서 교회를 세워가겠다.
하겠다고 자립의지가 분명하고 믿음을 가지고 뭐 믿을만한 먹거리를 생산한 사람만을 도와줘야 돼요. 안 그렇습니까? 무조건 도와달라는 사람만 도와주면 안 되는 거죠. 자립의지가 있고 본인이 스스로 수고하고 노력해서 교회를 세우겠다고 하는 의지가 있는 분을 도와줘야 되는 거죠. 그런 사람들만 오라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만들어 놓은 좋은 것들을 합리적인 가격에 사주면 교회가 자립합니다. 1년 예산 1천만 원이면 자립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먹는 거 1년에 5천만 원 가까이 돼요. 여러분 가정에서 먹는 거 빼고도 여러 개의 교회를 세울 수 있어요.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지방교회들이, 시골의 교회들이 그 지역사회의 중심 역할을 하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물건 팔려면 교회하고 연결돼야 되거든요. 지금은 시골에서도 변두리요. 관심 없는 교회가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지역교회가 그 지역에서 중심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농어촌교회를 살리는 가장 효과적이고 쉬운 방법이 농수산물을 믿을 만한 걸 직접 우리가 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빈손으로 가지 마세요. 그래서 사는 사람도 기쁘고 파는 사람도 기쁘고 그걸 바라보는 하나님도 즐거워하시는 그런 좋은 행사 되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 영적으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봅시다. 필요 없는 날에 필요 없는 그것에 묶여있는 것에서부터 자유로워져야 되거든요. 믿음의 사람들은. 그런데 우리 삶을 보면 묶여있는 게 굉장히 많죠. 예를 들면 사주팔자. 생년월일을 놓고 그 사람은 어떻고 팔자가 어떻고 이런 거 전부 다 뭐예요? 이런 운명론이 다 뭐라고 배웠죠? 우리 지난 시간에? 초등학문이죠. 초등학문에서도 밑바닥 미신이죠. 그죠? 근데 예수 믿는 사람도 말이죠. 그거 따지는 사람 있어요. 믿으면서도 그런 거 따지는 사람은 회개할지어다. 아, 살다 보면 답답해서요. 한번 꼭 봐야 되겠어요? 용한 데 없어요? 그런 사람은 회개할지어다. 회개하고 새벽기도 나올지어다. 어디 가서 지금 빌 거요? 내 인생을. 나를 위해 아들을 보내주시고 그죠? 죽기까지 사랑하시고 오늘도 살아계셔서 역사를 운행하시는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해야 될 거 아니요? 어디 가서 고개 숙이고 말이요? 내 미래를 점쳐달라고 그럴 거예요. 여러분 내 미래가 어디 있는 줄 아십니까? 나의 기도 속에 있는 거예요. 기도를 들어주시는 하나님 앞에 내가 하는 기도가 내 미래 아니겠어요? 쓸데없는 것에 그 묶였으면 안 되죠. 자유로워져야 되는 거예요. 네? 여러분 믿음을 가질 때 이런 것들이 다 부서져 나가는 거죠. 그러므로 믿음은 강력한 힘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은 자유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풍성한 은혜와 감사가 넘치는 거죠. 믿음을 가진 자에게 주신 선물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강력하고 풍성하고 은혜로운 믿음에서부터 떠나서 왜 율법주의로 돌아가려고 하느냐 이거죠. 왜 약하고 천박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려고 하느냐. 왜 성숙한 믿음과 자유를 주었는데 다시 빼앗겨서 율법의 노예가 되려고 하느냐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율법은 말입니다. 인본주의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내 수고와 노력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입고 자기 의의를 확보하겠다는 거예요. 그 속에는 자기 자랑이 있는 것이고 인간의 가치관이 들어있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았죠? 구원받은 후에도 예수 그리스도를 계속해서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믿고 구원받았지만 받은 다음에 예수님 바라보지 않고 사람 바라보면 자기를 바라보거나 다른 사람과 비교하고 예수님 바라보기 놓치면 구원받은 사람도 100% 율법주의로 떨어집니다. 아멘? 100%요?
왜 율법주의로 떨어진 줄 아시겠죠? 너희가 믿음으로 시작했다가 왜 율법으로 끝내느냐? 그렇게 되는 이유가 뭐예요? 예수님 안 보고 사람 보면 100%. 그렇다면 예수 믿고 구원받은 다음에 다시 율법주의로 떨어지면 그 사람은 어떻게 되지? 받은 구원이 취소되는가? 천당 취소다 너. 티켓 빼서 제 지옥 보내버려. 그러나 하나님이 예? 그럴까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모르지 뭐. 하나님이 결정하시겠죠. 그러나 성경에서 보면은 그 사람이 진정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났다면 그것이 취소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태어난 사람이 제대로 성장하지 못할 수는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났지만은 그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전혀 성취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이에요. 마치 뭐와 같으냐 하면은 어릴 때 부모님이 기대합니다. 얘는 커서 훌륭한 사람이 될 거다. 잘 성장해서 멋진 인생을 살아갈 거다. 기대를 했습니다. 부모님도 기대하고 주변에서도 기대를 많이 했는데 이 사람이 성장하면서 마땅히 되어야 할 사람이 되지 못하고 서글픈 인생으로 끝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뭔가 안 풀려. 그런 사람들이 잘 쓰는 말이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살 사람이 아닌데. 그 말을 잘 써요. 어떤 여자분이 말입니다. 자기 남편이 늘 그러면서 살았대. 아, 내가 이렇게 살 사람이 아닌데. 늘 그랬대. 자기 사랑하는 남편한테 하루는 맘먹고 이렇게 말했답니다. 당신 말이야. 남보다 잘난 거 없거든. 당신 생각에는 당신이 똑똑한 것 같지만 사실은 말이지 내가 아직도 평범한 인간에 불과하다는 사실도 못 깨닫고 있는 거야. 알겠어 이 바보야. 그랬다는 거야. 나 이렇게 살 사람 아닌데 라는 마음 내려놓으세요. 교만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영적으로 생각해 봅시다. 이제 예수는 믿었는데 왜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성장하여 아름답게 살아가지 못하고 열매 맺지 못하고 중간에 이상하게 변질되는가? 왜 은혜로 시작했다가 율법으로 마치는가? 성령을 따라 계속해서 전진하면 성숙해지겠고 그 인생이 하나님 앞에 꽃피겠건만 왜 중간에 무너지고 마는가? 왜 그래요? 율법에 매였거든요. 사람 바라봤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났다 할지라도 더 이상 성장 못하고 거기서 끝납니다. 아멘. 너무 많아 이런 사람들.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면서도 율법적으로 생각하고 사람 바라보며 거기에 붙들린 사람들은 마치 태어났지만은 제대로 성장하는 어린아이와 같고 성장 못하는 어린아이와 같고 성장했다 하더라도 중도 탈락하는 인생이에요. 서글픈 인생이 될 수밖에 여러분 우리가 교회만 다닌다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교인으로 끝나면 비참한 거예요. 예수 믿고 하나님의 백성 되어야죠. 진정한 그리스도인 되어야 되죠. 내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면 어서 빨리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고 십자가 사건을 내 사건으로 영접하고 믿음으로
하나님 자녀로 중생하는 역사 있기 바랍니다. 그러나 내가 중생을 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은 율법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빨리 시선을 회복해야 돼요. 사람 바라보지 말고 자기 바라보지 말고 뭐를 바라봐야 돼요? 예수.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다시 회복하는 거예요. 항공학에서 하는 말이 있죠. 일단 출발한 비행기가 다시 돌아올 수 없는 지점, 그것을 불환 지점이라고 말합니다. The point of no return입니다. return 할 수 없는 그 포인트, 그걸 불환 지점이라고 말해요. 불환 지점에 도착하기 전까지는 아무 때나 여차하면 돌아오는 게 낫죠, 그죠? 그러나 일단 그 지점을 통과하고 나면 돌아올 수 없어요. 원래 목적지대로 빨리 가는 게 상수야, 그죠? 그게 사는 길이야. 그래서 이제는 다시는 돌아킬 수 없는 경우에 그는 이미 불안 지점을 넘어섰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신앙적으로도 불안 지점이 있어요. 예수 믿기 전의 모습으로 돌아갈 수 없는, 신앙적으로 돌이킬 수 없는 지점이 어떤 점일까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하고 구원받는 순간이에요. 그 전까지는 갈라먹은 세상 사람이니까. 그러나 이제 구원을 받은 다음부터는 뒤로 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뜻을 내 인생에서 성취하든지 율법으로 그 자리에서 끝내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은혜로 믿음으로 구원받았습니다. 이제는 계속 믿음으로 가야 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생각하고, 믿음으로 말하고, 믿음으로 바라보고, 믿음으로 전진하고, 믿음으로 승리하고, 내 속에 있는 율법주의 잔재 하나님 뽑아내 주시고,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승리하게 하옵소서. 이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